야곱의 두 번째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녀들도 다 낳았고 안정이 되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이제 품삯을 지금까지 일을 했으니까 저에게 그러한 합당한 품삯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12번부터 나오게 됩니다. 12번,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재산을 마련하는 야곱. 야곱은 처음부터 경쟁자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형이 되고 싶어 했고,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어서 이 장자권을 형에게 샀죠. 무엇으로 샀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파 돌아오는 형을 위해서 팥죽을 맛있게 끓여서 냄새를 막 풍겼죠. 냄새를 막 풍기고, 그래서 이제 배고픈 형에게 그냥 주지 않고,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시오. 그러면, 제가 그 팥죽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렇게 속이고 살았는데, 오늘도 너무 재미있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라반에게 품삯을 요구하는데 성경 말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위에 있는 부분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있으리라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은 진하게 제가 색칠해서 진하게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야곱의 품삯이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야곱의 것이고 또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아롱진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룩. 흰바탕에 까만 거 이런 거 그런 걸 아롱지다고 하죠. 이야기하죠.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 품삯을 정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두 번째 보면은 야곱이 꾀로 재산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얼룩무늬나 점 있는 순염소, 그다음에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암염소, 검은 양 이러한 것들이 야곱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양떼나 이제 이러한 그 짐승들을 오래오래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짐승을 이제 새끼를 베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때 이런 것들이 태어나고 아롱진 것은 어떻게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터득했는데 라반 삼촌은 그것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꾀를 내서 자기 재산을 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2번 아래 보면은 너무 재미나요. 야곱이 37절부터 한번 볼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뵈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뵈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너무 꾀돌이죠. 튼튼하고 실한 것들이 와서 이제 새끼를 뵐 때에는 그 신풍나무 가지를 거기 하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물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물을 먹다가 이제 새끼를 뵈는데 새끼를 뵈니까 새끼가 아롱진 거, 검은 거 뭐 이런 게 아롱진 게 나타난 거예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야곱 양들은 튼튼하고 실한 거.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건강한 부모님이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라반은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야곱다운 생각과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고향으로 가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상한 일이다. 왜 우리 양들은 다 비실비실하고 우리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실비실한데 야곱이 이거 무슨 속임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야곱이 우리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걸로 재물을 모았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증거가 없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삼촌하고 정한 거는 아롱진 것, 뭐 점 있는 것, 검은 거 이런 거는 내 거고. 네. 누가 봐도 합법적이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야곱도 더 이상 자기도 재산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참 하나님은 너무 희한하시죠, 그죠? 그렇게 속이고 그러면 야곱아 너 좀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냥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 걸 볼 때 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심이 풍성하구나 그걸 알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맨 밑이에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도 이제 야곱에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딱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 당신의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 그렇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품삯을 한 번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야곱의 품삯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냥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고 먹고 살고 자녀 키우고 이게였지 품삯을 정해서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을 해서 자신의 꾀대로 그렇게 재산을 형성하고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나 레아가 가만히 들어봐도 자기 아버지는 너무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하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들도 그 야곱의 그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이제 나올 때 이제 다 아버지가 어디 간 사이에 다 나오는데 여기에 라헬이 또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오잖아요. 훔쳐가지고 그 이제 거기에서 우상인데 이제 복을 주는 우상이니까 그 드라빔을 훔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 같은 경우는 아기도 겨우 그냥 늦게서야 하나 낳고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은 좀 복에 대한 갈망이 많지 않았나 볼 수 있고 또 드라빔을 훔쳐온 라헬의 행동을 볼 때 또 어떤 게 생각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건 알겠죠. 왜냐하면 레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이름을 정할 때 이미 뭐 유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그러한 이름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신앙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들을 이렇게 지어왔는데, 라헬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고향 그 자기 집을 떠나서 있는 사이에 나중에 이제 알게 된 라반이 이제 13번 보면은 이제 라반이 또 이제 쫓아오죠. 쫓아와서 또 라반과 또 약속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 마지막을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예, 창세기 31장 16절 거기서부터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우리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가신 재물은 재물은 우리와 우리와 우리 우리 자식의 자식의 것이니 것이니 이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에게 이르신 이르신 일을 일을 다다 준행하라. 준행하라. 야곱이 야곱이 일어나 일어나 자식들과 자식들과 아내들을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낙타들에게 태우고 태우고 그그 모음과 모음과 모든 모든 가축과 가축과 모든 모든 소유물 소유물 곧곧 그가 그가 바탄 바탄 아람에서 아람에서 모은 모은 가축을 가축을 이끌고 이끌고 가나안 가나안 땅에 땅에 있는 있는 그의 그의 아버지 아버지 이삭에게로 이삭에게로 가려왔으되 가려왔으되 그때 그때 라반이 라반이 양털을 양털을 깎으러 깎으러 갔으므로 갔으므로 라헬은 라헬은 그의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야곱은 야곱은 그그 거지를 거지를 아람 아람 사람 사람 라반에게 라반에게 말하지 말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가만히 가만히 떠났더라. 떠났더라. 아멘. 이 사이에 라반이 쫓아와서 또 야곱을 또 뒤지고 또 드라빔이 없어진 거를 알고 드라빔을 찾았지만 라헬이 어디다 숨겼어요? 안장. 자기가 안장에 놓고 앉아 있었잖아요. 앉아 있어서 결국 발견하지 못하고 또 오히려 야곱이 거꾸로 화를 냈죠. 왜 내가 훔쳐오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라반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고비는 넘겼는데 이제 13번에 보면은 두 번째 또 복병이 숨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400인의 400인의 군사를 군사를 거느리고 거느리고 오는 오는 에서와 에서와 기도로 기도로 승리한 승리한 야곱. 야곱.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야곱이 길을 길을 가는데 가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자들이 그를 그를 만난지라. 만난지라. 야곱이 야곱이 그들을 그들을 볼볼 때에 때에 이르기를 이르기를 이는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군대라고 하고 그그땅땅 이름을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이렇게 그 속이면서 일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야곱이 그래 너 고향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 또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또 만나줘요. 야곱이 고향을 맨 처음에 떠날 때에도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용기와 힘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뭐 성격이 못됐든지 뭐 꾀돌이든지 속이는 사람이든지 다 봐주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특별은총이에요. 특별은총.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별은총을 받은 야곱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두려워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야곱이 이때 또 꾀를 또 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면은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이제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또 선물을 보내고 이렇게 계속해서 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형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야곱의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32장 3절 말씀. 창세기 32장 3절 말씀 같이 거기 아래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야곱이 세일 세일 땅 땅, 에돔들에 에돔들에 있는 있는 형 에서에게로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자기보다 앞서 앞서 사자들을 사자들을 보내며 보내며 그들에게 그들에게 명령하여 명령하여 이르되 이르되 너희는 너희는 내내 주의 주에서에게 에서에게 이같이 이같이 말하라. 말하라. 주의 주의 종종 야곱이 야곱이 이같이 이같이 말하기를 말하기를 내가 내가 라반과 라반과 함께 함께 거류하며 거류하며 지금까지 지금까지 머물러 머물러 있었사오며 있었사오며 내게 내게 소와 소와 나귀와 나귀와 양떼가 양떼가 노비가 노비가 있으므로 있으므로 사람을 사람을 보내어 보내어 내내 주께 주께 알리고 알리고 내내 주께 주께 은혜 은혜 받기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하라 하라 하였더니 하였더니 사자들이 사자들이 야곱에게 야곱에게 돌아와 돌아와 이르되 이르되 우리가 우리가 주인의 주인의 형형 에서에게 에서에게 이른즉 이른즉 그가 그가 400명을 400명을 거느리고 거느리고 주인을 주인을 만나려고 만나려고 오더이다. 오더이다. 아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먼저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당신 동생이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다시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이때부터 이제 자기의 재산을 반절로 짐승들을 딱 반대로 나눕니다. 두 대로 나누어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 32장 7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닭을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그렇게 해서 대를 두 대로 나누어서 이제 한 대를 잃으면은 나머지 반절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야곱은 또 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는 또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또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뒤로 넘겨서 이제 기도합니다. 자, 같이 기도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이제 지혜롭게 선물을 보내기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형의 손에서 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까하고는 틀리죠. 아까는 때를 딱두 대로 나눠가지고 형이 이제 만약에 이제 치러 와서 한 대를 쳐서 그게 없어지면 반절이라도 건지려고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결정이 또 달라졌죠. 기도하고 나서 이제는 선물을 보내려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2장 13절부터는 아까하고 판도가 달라졌죠. 그래서 같이 보면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양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염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자기가 그 피같이 이룬 재산을 막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면 막 200마리, 20마리, 또 낙타 30마리, 염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이런 것들을 때로 나눠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계속 계속 보내는 거예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움직여요. 네, 움직이죠. 근데 계속 이제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아까는 두 대로 나눠서 하나 반절 없어지면 반절이라도 건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형을 위해서 계속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이 계속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낙타를 타고 오는데, 막 양떼 소떼들을 막 지나가니까 그때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내 주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가다 보니까 또 염소 때, 뭐, 또 내 주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에서가, 오, 이거 뭐야? 응? 그러면서 지금 놀래기 시작하는데, 계속 계속 선물이 오는 바람에 이제 그간에 이제 마음이 이제 다 막, 응? 봄눈 녹듯이 계속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형의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이 이미 다 풀려버렸어요. 선물이 계속 오는 사이에 다 풀렸어요.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신 하나님. 그 용서가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3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야곱이 눈을 눈을 들어보니 들어보니 에서가 에서가 400명의 400명의 장정을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있는지라. 그의 그의 자식들을 자식들을 나누어 나누어 레아와 레아와 라헬과 라헬과 두두 여종에게 여종에게 맡기고 맡기고 여종들과 여종들과 그들의 그들의 자식들은 자식들은 앞에 앞에 두고 두고 레아와 레아와 그의 그의 자식들은 자식들은 다음에 다음에 두고 두고 라헬과 라헬과 요셉은 요셉은 뒤에 뒤에 두고 두고 자기는 자기는 그들 그들 앞에서 앞에서 나아가되 나아가되 몸을 몸을 7번 7번 땅에 땅에 굽히며 굽히며 그의 그의 형 형 에서에게 에서에게 가까이 가까이 가니 가니 에서가 에서가 달려와서 달려와서 그를 그를 맞이하여 맞이하여 안고 안고 목을 목을 어긋맞추어 어긋맞추어 그와 그의 입 입맞추고 맞추고 서로 서로 우니라. 우니라.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죠. 형이 이렇게 자기를 안고 막 너무너무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면으로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까는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 너 나타나기만 하면 너는 죽었다. 너희 가족도 다 죽었다. 네 재산 다 몰수야. 이렇게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선물을 보내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한 사이에 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서 이제는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 맞추고 우는 정도로 이렇게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원수들의 마음까지라도 이렇게 녹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간의 방법 꾀, 수다 쓰고 결국은 자기도 병에 걸리고 또 그냥 신경 너무 쓰고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리고 그래서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조금만 몸이 피곤하면 자야 될것 같고 새벽 예배 안 나와야 될것 같고 오늘만 쉬면 나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어 달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또 보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면은 이제 야곱에게 물어보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부터 쭉 읽어봅니다. 에서가 또 에서가 또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만난 만난 바이 바의 모든 모든 때는 때는 무슨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이르되 내 주께 주께 은혜를 은혜를 입으려 입으려 함이니이다. 함이니이다. 에서가 에서가 이르되 이르되 내내 동생아 동생아 내게 내게 있는 있는 것이 것이 족하니 족하니 내내 소유는 소유는 내게 내게 주라. 주라. 야곱이 야곱이 이르되 이르되 그렇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형님의 눈앞에서 눈앞에서 은혜를 은혜를 입었사오면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청하건대 내내 손에서 손에서 이이 예물을 예물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내가 내가 형님의 형님의 얼굴을 얼굴을 배운 배운 즉 즉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을 본 본것것 같사오며 같사오며 형님도 형님도 나를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니까 그렇게 해서 형의 마음을 다 녹여주고 형이 내가 살고 있는 땅으로 같이 가서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은 같이 살지 않고 그 밑에 보면은 다른 땅에서 이제 살려고 형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야곱은 숲곳에 숲곳에 이르러 이르러 자기를 자기를 위하여 위하여 집을 집을 짓고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 땅을 간을 지었으므로 지었으므로 그땅땅 이름을 이름을 숲곳이라 숲곳이라 부르더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거 땅 이야기 나오니까 또 하나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또 땅을 샀었잖아요. 예, 그 땅을 샀는데 여기에 야곱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세겜 땅에 도착해서 자기가 살 땅을 또 대가를 지불하고 살게 되는 그러한 것을 또볼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평안해서 계속 잘살수 있을 것 같은데 또그 다음에 큰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4번에 보면은 디나의 강간 사건과 레이와 시므온의 복수 그래서 복수로 인해서 결국 살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겜에 정착한 야곱의 가정은 그곳에서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딸 디나가 그곳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되고 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는 할례를 빌미로 해서 그 모든 족속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산다고 해도 이렇게 숨어있는 복병들, 이 어려움들은 참 우리가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저도 54년 살았는데 참 예. 그러니까 이제 형 예서를 피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자기 딸이 가서 강간을 당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살인이 발생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기 딸 간수들은 잘해야 돼요. 그죠? 딸은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데 그렇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성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그럴 거고 또 이제 잘 나름대로 이제 뭐라 그러지?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법 없어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예수님 안 믿어도 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마음에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발동되면 제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마귀가 한번 공략하기로 작정을 하면 결국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늘 깨어서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 말씀해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의 딸들은 하나님 안 믿는 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간다는 거는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청년이 안 믿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뭐 저기 우리 시대는 디스코텍이지만 지금 아이들은 어디예요? 뭐라 그러죠? 지금 아이들이 홍대 같은 데막 놀러 가잖아요, 애들이. 그런 데간 거예요, 이제 홍대를 간 거예요. 홍대 노는데 그 갔는데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그냥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딸들이나 사람의 아들들의 특징은 뭐 그런 그 무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대학생들을 보면은 그냥 그날 만나서 그날 그냥 잠자리 하고 뭐 그날 그냥 다 끝내고 그냥 하루를 쿨하게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안 믿는 청년들을 많이 보면은 그게 그냥 일상사 돼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순결이나 성에 대해서는 너무 개방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그러한 아이들입니다. 이때에도 그 땅의 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땅의 딸들이 그랬으니까 그 땅의 아들인 당연히 추장 세겜도 쉽게 생각한 거예요. 디나를 쉽게 생각하고 그냥 데리고 가서 바로 그냥 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집에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의 그한 핏줄인 시므온과 레위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 버린 거죠. 흥분하고 뒤집어져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사건이 이제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겜이 그의 아버지 하모라고 찾아와서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 당신의 딸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당신의 딸을 범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부인으로 맞아서 행복하게 잘 해줄 거니까 허락해 달라고 다시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수 없지만 이제 허락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제 조건을 하나 거는 거예요. 만약에 너의 땅에 사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내딸 디나, 내 누이 디나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그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돼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애기들 이렇게 저기 폭경 수술하고 보면은 학원 제가 이제 학원 있을 때 보면은 뭐 움직이지도 못해요. 건드리지도 못하게 그렇게 다온 족속을 그렇게 다 남자들을 그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레이와 시므온이 또 이제 가서 다 칼로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굵은 글씨 한번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아멘. 이제 다 노략질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둘이 가서 그렇게 하고 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가서 노략을 한 거예요. 뭐양 짐승 이런 것까지 이제 도둑질까지 한 거예요.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러니까 그 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집단 학살이잖아요. 이거는 집단 학살.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한다든지. 또 야곱이 이때는 기도했다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너무 급박하게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들들이 이런 걸 행할 때에도 막지 않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일이 잘될 때에 또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에 분명히 복병은 숨어 있거든요. 그런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5번 읽어봅니다.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약속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실패하고 완전히 어떻게 할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 옆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또 이제 힘을 결집해서 자기들을 또 침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들을 책망하고 자신이 도망하던 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장소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방 신상과 귀걸이를 땅에 묻고 베델에 이동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야곱이 떠날 때 베델에서 무슨 약속을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고 또 내가 십일조를 드리겠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지키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했는데 그 축복해서 왔는데 지금 살기 바쁘지 하나님께 이 약속을 드리지 않았죠. 십일조 드리지 않았고 또 그다음에 약속을 기억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 야곱이 아차.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세 가지 이거를 약속을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한 거를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자기 가족들이 이방 신상 귀걸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때 하는 그러한 그 모든 지금 자녀들과 온 가족들이 이제 몸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습관이 이미 다 젖어버린 거예요. 치장하는 것까지도 그런 걸다 빼고. 이제 세상의 때를 다 벗기고 그걸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다시 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게 회복된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급박해서 이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간절한 기도보다 감사는 어떻습니까? 적어요. 약하죠. 그냥 마지못해서 아유, 너무 신기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네, 하나님 감사해요. 입술로 그냥 감사하고 그냥 지나가요. 정말 간절할 때의 생각과 지금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해야 돼,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때 잘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하나님 전을 건축하겠다고 또한 가지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1번이에요. 우리 이제 그 내용이 앞에 부분에 보면은 그 공부한 내용이 보면 있으니까 집에 가서도 이렇게 심심할 때한 번씩 이렇게 펼쳐서 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다 까먹잖아요. 그죠? 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큰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이제 야곱을 무얼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완전히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가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 모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을 통해서 허리에서 나왔죠. 야곱이 다윗의 조상이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죽었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난 야곱.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요셉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요셉의 이야기는 또 요셉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그 뒤에 보면은 그 열두 아들들이 모여 있는데 열두 아들 중에서 요셉을 또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을 왜 팔았어요? 요셉은 채색옷을 입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기 때문에 형들의 질투로 요셉이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 애굽에서 있는 사이에 애굽이 다시 요셉이 다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 야곱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사이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셉에서 다뤄보겠고, 46장 1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모든 모든 소유를 소유를 이끌고 이끌고 떠나 떠나 부엘세바에 부엘세바에 이르러 이르러 그의 그의 아버지 아버지 이삭이 이삭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희생제사를 드리니, 드리니 그 밤에 밤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상 이상 중에 중에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나타나 이르시되, 이르시되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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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지라. 하시는지라 야곱이 야곱이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여기 여기 있나이다 있나이다 하매 하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는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니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내가 내가 거기서 거기서 너로 너로 큰큰 민족을 민족을 이루게 이루게 하리라. 하리라. 내가 내가 너와 너와 함께 함께 애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려가겠고 반드시 반드시 너를 너를 인도하여 인도하여 다시 다시 올라올 올라올 것이며 것이며 요셉이 요셉이 그의 그의 손으로 손으로 내내 눈을 눈을 감기리라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셨더라. 야곱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부엘세바에서 떠날 떠날 때 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아들들이 바로가 바로가 그를 그를 태우려고 태우려고 보낸 보낸 수레에 수레에 자기들의 자기들의 아버지 아버지 야곱과 야곱과 자기들의 자기들의 처자들을 처자들을 태우고 태우고 그들의 그들의 가축과 가축과 가나안 가나안 땅에서 땅에서 얻은 얻은 재물을 재물을 이끌었으며 이끌었으며 야곱과 야곱과 그의 그의 아들 자손들이 다 자손들이 다 함께 함께 애굽으로 애굽으로 갔더라. 갔더라.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야곱이 야곱이 그그 아들들과 아들들과 손자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딸들과 손녀들 손녀들 곧 공유의 그의 모든 모든 자손을 자손들을 데리고 데리고 애굽으로 애굽으로 갔더라. 갔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26절 거기서부터 뒤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야곱과 함께 함께 애굽에 애굽에 돌아간 자는 들어간다는 야곱의 야곱의 며느리들 며느리들 외에 외에 66명이니 66명이니 이는 다다 야곱이 야곱의 몸에서 몸에서 태어난 태어난 자이며 자이며 애굽에서 애굽에서 요셉이 요셉이 낳은 낳은 아들은 아들은 두두 명이니 명이니 야곱의 야곱의 집사람으로 집사람으로 애굽에 애굽에 이른 이른 자가 자가 모두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유다를 요셉에게 요셉에게 미리 미리 보내어 보내어 자기를 자기를 고센으로 고센으로 인도하게 인도하게 하고 하고 다다 고센 고센 땅에 땅에 이르니 이르니 요셉이 요셉이 그의 그의 수레를 수레를 갖추고 갖추고 고센으로 그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그의 그의 아버지 아버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맞으며 맞으며 그에게 그에게 보이고 보이고 그의 그의 목을 목을 어긋맞지 어긋맞지 않고 않고 얼마 얼마 동안 동안 울매 울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요셉에게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살아있고 살아있고 내가 내가 내내 얼굴을 얼굴을 보았으니 보았으니 지금 지금 죽어도 죽어도 좋하도다. 좋하도다. 아멘. 예. 야곱이 정말 죽었던 채색옷에 짐승을 죽여서 피를 묻혀서 요셉이 죽었다고 형들이 야곱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슬피 울부짖고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슬퍼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미리 애굽 땅에 가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예언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객이 되어서 430년 동안 있을 거라고 하였는데 몇 대가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요셉이니까 4대째에 4대 만에 애굽으로 가서 애굽 땅에서 이제 총리 대신이 되고, 또 총리 대신이 돼서 이제 가족들이 가서 70명이 갔잖아요.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갔는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장정만 몇십만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60만. 장정만 60만. 장정만 60만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면 장정 빼고 어린이 뭐 부인들, 이제 부녀자들 다 부인들, 합치면 추정 인구 한 200만 명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아이는 한 민족이라. 한 아이. 왜냐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200만 명이 됐잖아요. 세월이 이렇게 몇대 흐르고 나서, 몇백 년이 흐르고 나서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몇백 년이 흐르고 나서도 어김없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성경의 창세기에서 보면은 벌써 우리의 그 일생 스토리가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그러면 야곱의 어떤 시점에 있는가, 이런 것도 다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나 우리 또 이삭 보았죠, 또 아브라함 봤죠, 이런 걸볼 때에 우리 인생의 그 시점 시점에 낙심하고 좌절한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인생이 긴것 같지만 짧아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거의 이제 활동 잘할 수 있는 나이는 한 10여 년? 65세 이후에는 막 활동 뛰면서 일하긴 사실 어렵잖아요. 살살해야지.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뛰면서 일하기는 어렵잖아요. 네네. 잘해도 70. 예. 네. 그러니까 70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 예. 네. 그러니까 살아는 권사님하고 있으니까. 저하고 10년 차이네. 약간 10년 차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좀 생각이 많은 게, 20년을 어떻게 보낼까? 하나님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생각이 요새 많아요. 그래서 연말도 돼가고, 그리고 네. 그게 참 머리 그 회전이라고 할까? 그 예.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들이 글쎄요, 50대뿐인 것 같아요. 60이 두말이야. 넘어서부터는 힘든 60이 저는. 그렇죠. 성경 강의를 제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게, 배울 때는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예. 근데 욕이 나가면, 예, 이게 너무 좋아서 집에 가서 막 식구들한테 그걸 나누려면 다 막히고 안 돼. 그럼 막 내가 혼자 속이 상해. 그리고 왜 이렇게 됐나?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런 게막 너무, 그래갖고 그냥 근데 방해했어. 뭐 많이 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공부해 오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그다음에 야곱 이야기 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깨어 있는 것 같지만 안 깨어 있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놀라지 말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일을 또 주시려 하는구나. 또 이거를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잖아요. 아까 야곱이 재산 만들 때 봤죠. 정말 나는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그쵸? 물 먹는 데가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경험과 노하우죠, 그게. 근데 경험과 노하우로 그렇게 이제 형성하게 한 거는, 하나님도 라반이 사실은 품삯을 줬어야 되는데 20년 가까이 일은 부려먹고 싹스를 안 주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은 허용을 하신 거예요. 허용을 하신 건데, 여기에서 야곱이 지금 크게 당한 것은 디나 사건이잖아요. 딸이 강간당하고 또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근데 그 엄청난 축복을 받기 전에 야곱이 먼저 약속을 했어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리고 제가 십일조를 드리겠고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멋지게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축복해주니까 다 까먹고 편안하게 살고 있고, 딸은 뭐 그냥 이제 자녀들이 벌써 뭐 귀걸이며 뭐며 이방 그 문화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완전히 베린 거예요, 베린 거예요. 축복으로 축 하나님이 주신 축복 부자가 되어가지고 망가진 거예요. 그때 봐주고 사랑했던 하나님의 했던 야곱도 하나님의 앞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렇게 엄청난 그렇죠. 일로 치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보다도 어쩌면은 그때는 그 성경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본보기. 본보기잖아요. 본보기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더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잖아요. 성령의 시대, 그렇죠. 은혜의 시대여서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약속한 거를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를 잊어버리는 건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야죠. 그때. 그때. 그러니까 올해의 기도 제목 아니면 이번에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감사일기 썼잖아요. 감사일기나 뭐 영성일기 요새 많이 쓰는데 그냥 그날 여러분들 이제 가계부도 쓰잖아요. 가계부도 쓰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기도하는 것도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찍잖아요. 유튜브를 찍는데 유튜브 찍으면서 그 자료가 됐던 게제 수첩에 2008년에 내 꿈을 기록한 게 있었어요. 2009년에 뭐 사회복지사, 뭐 보육교사 취득 뭐 이런 거 기록을 해놓고 2013년에 뭐 대학원 들어가고 뭐 졸업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써놨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근거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 찍어가지고 그 이제 꿈 기록하기, 꿈 이루기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놓고 이제 다음 꿈은 어떻게 할까 하고 제가 또 이제 뭐 기록을 해놓게 했는데 기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록. 꿈 다치를 한 거네. 예, 네. 꿈을 이루었어요. 꿈 다치, 꿈을 예. 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앞으로 될 일을 미리 꿈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그 꿈이 차츰차츰 이제 지나면 예. 그게 이루어진다는 네. 예. 네. 뜻이죠. 근데 기록한 거하고 기록하지 않은 거하고는 틀려요. 저는 딱 한마디 잊어버리고 정말로 난 머리가 두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생각한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생활 속에서 그런 거. 근데 지나면 보니까 나는 그게 이루어진지도 몰랐어요. 이루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감사겠지. 그날그날 그 내가 계획했 하나님 이거 막 했던 거가 이루어졌으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애를 통해서 보라를 통해서 딱 보라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가 그냥 소원했던 거 기도도 안 하고 소원했던 거 지금 다 지나고 보니까 이루어졌잖아. 내가 또 얘기가 길어졌네. 봉환이가 멀리 출퇴근하는 게 너무 막 불편하고 그 노년동 다닐 때 맨날 출퇴근이 너무 힘들고 운전하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해서 제일 가까운데 집에서 가까운데 운전 많이 안할수 있는 곳에 애가 너무 약하니까 그런 일자리 주시라고 나는 딱 조그마한 카페 같은 거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그대로 됐네요. 기도만 예. 그냥 기도 다니고 보라랑 나랑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죠. 네, 그냥 이렇게 바깥대를 쳐다보면서 이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지금 지나는 거 보니까 멀지도 않고 가까운데서 카페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엄마 그거 감사해? 그거 엄마가 말한 거가 다 이루어진 거 생각이나 하고 살아 지금 이러는 거야. 근데 딱 여기를 한대 맞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요. 섬세하게 다 네. 들어주셨는데 왜 그걸 또 모르고 또 거기서 더큰걸 원하고 또 새로운 걸 원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 나한테 이루어진 이루어주셔도 감사하지 않고 이루어진 줄도 조차도 모르고. 예.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또 이제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 깨닫게 예, 됐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래서 좀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권사님.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물도 드리고 감사의 표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유언. 야곱의 마지막 임종은 그의 그 변화를 확실히 알게 합니다.
그는 이제 유언을 하는데 47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죽을 죽을 날이 날이 가까우매 가까우매 그의 그 아들 아들 요셉을 요셉을 불러 불러 그에게 그에게 이르되 이르되 이제 이제 내가 내가 내게 내게 은혜를 은혜를 입었거든 입었거든 청하노니 청하노니 내내 손을 손을 내내 허벅지 허벅지 아래에 아래에 놓고 놓고 이내와 이내와 성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내게 내게 행하여 행하여 애굽에 애굽에서 나를 나를 장사하지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아니하도록 하라. 하라. 내가 내가 조상들과 조상들과 함께 함께 눕거든 눕거든 너는 너는 나를 나를 애굽에서 애굽에서 메어다가 메어다가 조상의 조상의 묘지에 묘지에 장사하라. 장사하라. 요셉에게 요셉에게 내가 내가 아버지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행하리이다. 앞서 요셉은 요셉은 기근 기근 중에도 중에도 애굽을 애굽을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관리하여 관리하여 그의 그의 권력 권력 기반은 기반은 확고하게 확고하게 다져진 다져진 상태였다.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야곱은 야곱은 애굽이 애굽이 아니라 아니라 가나안 가나안 약속의 약속의 땅을 땅을 소망하고 소망하고 있었다. 있었다. 그리고 그리고 그그 땅의 땅의 함축된 함축된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놀라운 계획과 계획과 약속을 약속을 바라보았던 바라보았던 것이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에 읽어보면은 출애굽할 때그 야곱의 그 시체에 들어있는 관을 메고 오는 장면들이 나와요. 야곱이 유언을 했잖아요. 나는 여기 묻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미이라처럼 만들었겠죠? 야곱을 미이라처럼 만들어가지고 야곱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너의 자손 이제 요셉 앞에서 숨을 거두고 그 시신을 메고 출애굽기 초입에 보면 그 출애굽하는 장면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것까지도 이루어 주셔. 그래서 나는 여기 묻히지 않는다. 나를 여기다가 장사하지 말아라.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약속을 그 후손들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야곱의 시체를 메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요. 그렇게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축복권이 달라졌잖아요. 장자권이 달라졌는데 요셉의 아들도 장자인데 이렇게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부모가 살아간 삶이 자녀의 삶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을 이삭이 실수해서 자기 부인을 그냥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그랬는데 야곱과 에서의 그 축복을 이삭이 축복할 때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야곱이 받았잖아요, 동생이. 근데 여기는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축복의 계열이 이어갈 때 요셉이 축복의 계열이 된 거예요. 축복받는 아들로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영적인 장자는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었고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름 찬송이라는 이름이 있는. 그래서 이 장면은 야곱 생애의 절정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성경은 그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어떻게 또 아버지하고 똑같죠? 손자를 축복하려는 야곱 앞에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편에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야곱의 왼편에 향하게 했다. 하지만 야곱은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펴서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는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은 원치 않았는데 이미 이 축복은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모습의 많은 사건들이 또 우리가 또 오버랩되는 것을 볼수 있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 두 아들에게 축복한 장면이나 스스로 큰 자가 되고자 속임수를 펼쳤던 자신의 모습이 함께 겹쳐지면서 이제 야곱은 눈은 어두웠으나 하나님의 방식에 눈을 떠서 스스로 크고자 하는 자가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임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틀리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그 야곱은 거기서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은 죽음에 야곱은 죽음에 임하면서 그 임하면서 그 사실을 사실을 고백하고 고백하고 있다. 있다. 스스로 스스로 쟁취하고 그 쟁취하고 그 쟁취한 쟁취한 것을 것을 지키기에 지키기에 불안하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초조했던 야곱은 야곱은 그의 그의 평생을 평생을 돌아보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원리는 원리는
작은 자가 큰 자이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임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얻었고 누가 잃었는가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섬김으로 모두가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거룩한 재물이 불태워 희생재물이 되므로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방식이다. 자, 마지막 성경구절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예.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되게 되어집니다.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애가 우리 삶의 생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